이 보험은 나이에 따른 차별을 해요. 근데 내가 돈이 많고 건강해도 보험을 가입 못해요. 그런 특약이 있어. 네네. 그 몇 세까지만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나이가 넘어가면 네. 상품이 없어. 제한을 두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휴유장애를 30억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어요. 네. 그걸 이제 저희끼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럭셔리 보장 플랜이라고 해서 네. 휴유장애를 만약에 가입 금액을 30억을 만들어주면 네. 자녀 입장에서는 내 좀 질문을 좀 더 쉽게 가겠습니다. 저희 작가님께서 보시기에 네. 그냥 이 보험은 필수로 들어야 된다 네. 이런 보험 어떤 게 있나요? 제가 아까도 그랬어요. 네. 우리가 보장 자산이라는 거를 저는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내가 그 보장이라는 거를 자산의 성격으로 이해를 하시면 네. 이 보험은 나이에 따른 차별을 해요. 근데 내가 돈이 많고 건강해도 보험을 가입 못해요. 그런 특약이 있어요. 네네. 그 몇 세까지만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나이가 넘어가면 네. 상품이 없어. 제한을 두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휴유장애를 30억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어요. 네. 그걸 이제 저희끼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럭셔리 보장 플랜이라고 해서 네. 휴유장애를 만약에 가입 금액을 30억을 만들어주면 네. 자녀 입장에서는 내 모든 신체와 정신적 어떤 그런 훼손을 네. 30억의 보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같은 건 30억이 있어도 세금도 내야 되고 이걸 네. 유동성을 갖기는 참 어렵잖아요. 보험은 내가 만약에 사고가 나서 장애가 남은 겁니다. 네. 그러면 장애가 만약에 10%가 남았어요. 그러면 10%가 남았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장애인이 아니에요. 네. 일상생활이 다 가능해요. 그러면 30억을 가입해놓고 10%의 장애가 나오면 얼마예요? 3억. 맞습니다. 네. 3억의 보험금이 나가는 거예요. 네. 3억의 보험금이 나가면 네. 자산이죠? 가입하고 계신 그 모든 보험의 보장을 다 더해도요, 3억이 안 돼요. 네. 그건 왜 그러냐면, 평균적인 종합보험을 가입해서 그래요. 진짜 네. 좋아하는 게 있어요. 네. 그럼 좋아하는 거를 막 수집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남들이 안 갖고 있는 걸 난 갖고 있잖아요. 네. 난 이런 걸 이만큼 갖고 있다. 보장 자산의 개념으로 평생 내가 살아가면서 도움이 될 만한 담보만 골라넣고 또 골라넣고 또 5년, 10년 후에 골라넣고 이런 식으로 골라넣으면 굉장히 보험을 위험을 뛰어넘는 알고 청구한다고 얘기해요. 소위 얘기해서 이거는 이제 그 예상하지 못하는 위험의 범주를 넘어선 거예요. 네. 내가 이게 도대체 어떤 보험금 지급 규정인지를 알아요. 그러면 그 담보를 미리 기본 베이스에 깔아놓고 보장 자산을 만드신 분들은요 어마어마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도 화재보험에 대한 어떤 배상 책임의 보험료를 물어봤잖아요. 네, 네, 네. 뭐 아까 뭐 건물은 1억에 1,000원이고 네. 뭐 배상 책임은 뭐 20억에 100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휴유장애 1억 원에 대한 보험료는 얼마일까요? 야, 이것도 근데 확 낮을 것 같아요, 느낌이. 1,000원? 그거보단 좀 비싼데 아, 네. 휴유장애 1억 원에 대한 보험료는 한 2-3천 원 합니다. 그런데 네. 중요한 건 뭐냐면 네. 휴유장애랑 항상 짝꿍처럼 설계해야 되는 게 있어요. 네. 짝꿍이에요. 네. 무조건 같이 가요. 네. 그게 뭐냐면 상해 사망입니다. 자, 상해 사망은 사고로 인해서 피보험자가 사망해야 되는 거고 네. 상해 휴유장애는 사고로 인해서 이 피보험자가 생존해 있는 거예요. 생존에 있을 때 보장받는 게 휴유장애인데 휴유장애는 모든 신체 부위를 다 보장합니다. 네. 이걸 13개 신체 부위라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내가 만약에 30억을 준비를 했다면 네. 눈에 대해서 30억이에요. 눈에 만약에 장애가 남아가지고 실명을 했어. 네. 그럼 실명은 50% 장애를 평가해가지고 보장해주거든요. 네. 15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눈이 사고로 인해서 실명되는 케이스를 많이 보게 돼요. 또는 그렇죠. 뇌신경이 잘못되게 되면은 실명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찬성 선수. 네. 그 유명한 프로 네. 그 격투기 네. 그 선수잖아요. 그분은 이제 하도 이 운동 중에 이 네. 좀 다쳐 가지고 얼굴뼈 여기가 이제 골절이 돼서 안화골절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여기 일단 되게 약해요. 네. 복시가 된 거예요. 복시가. 네. 물체가 두 개로 보입니다. 네. 물체가 두 개로 보이면 일상생활이 불편하잖아요. 네. 이를 장애라 그래요. 그러면 10% 장애면은 만약에 30억을 넣어놨으면은 10%니까 3억. 3억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장애라는 거는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신체 부위마다 다 따로 계산해서 따로 줘요. 아... 눈은 오른쪽 왼쪽이 다 좌우가 따로 있잖아요. 네. 눈의 장애, 귀의 장애, 코의 장애, 말하는 장애, 씹는 장애, 또는 치아가 결손되는 장애. 네. 우리가 임플란트 한다고 하잖아요. 이것도 네. 다 장애예요. 주변에 치아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임플란트를 5개 이상 하신 분들 있죠. 네. 휴유장애예요.
만약에 내가 다섯 개 이상 치아가 없으면 얼마나 사실 그분은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뭐 장애인이라고 해가지고 국가가 해주는 건 없지만 개인 보험에서는 그거를 장애 평가 항목에 해놨어요. 신체가 훼손됐잖아요. 네. 영구체가 발치된 거니까. 네. 그 다음에 척추의 장애, 디스크가 심해가지고 다리가 저리거나 수술을 했는데도 막 서 있기가 불편하거나 방사통이 남았다 그래요. 디스크가 심하면 장애예요. 근데 우리가 교통사고 같은 거 나가지고 쾅 했는데 나는 너무 아파 죽겠는데 네. 합의금은 얼마 못 받는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휴유장애를 만약에 30억, 뭐 20억 네. 또는 뭐 10억 이렇게 해놓으면 엄청난 도움을 받아요. 합의금을 산출할 때 자동차 보험에서 합의금을 받는 거 외로 개인 보험에서도 되게 많이 받게 되고요. 네. 합의금을 받을 때 자동차 보험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당신이 얼마큼 다쳤기 때문에 내가 치료비 주고 위자료 주고 끝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약관에서 정한 합의고요. 네. 무슨 소리야. 나는 노동소득의 감소가 있었어. 그쵸. 라고 해가지고 법에서 정한 합의를 하는 게 네. 그게 이제 배상인데요. 배상에서는 보상액이 몇십 배가 커지기도 해요. 거기서 따지는 게 장애입니다. 장애는 네. 신체 부위를 다 해요. 손가락도 네. 다 장애고요. 발가락도 다 장애고요. 팔 관절마다 다 장애를 평가해요. 척추, 체간골, 뭐 흉부부 장기, 난소, 생식기, 위, 대장 이런 거 있죠. 다 장애고요. 치매가 와도 장애고요. 또 내가 신경계 장애가 남으면 일상생활 기본 동작 다섯 가지라 그래가지고요. 엄청나게 이제 힘든 상황이 돼요. 왜냐면 보행을 혼자 못하는 네. 그럼 누군가 보행을 도와줘야 되고 밥을 누군가 먹여줘야 되고 네. 옷을 누군가 입혀줘야 되고 누군가 나를 씻겨줘야 되고 네. 누군가 내 배변 처리를 도와줘야 되고 이게 일상생활 기본 동작 다섯 개거든요. 네. 자 만약에 나는 보험에 무관심했지만 내가 어떤 사고가 당해가지고 다섯 가지 기본 동작을 내가 평생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된다면 네. 치명적이에요? 치명적이 아니에요? 치명적이죠. 그러면 그걸 휴유장애라는 담보를 넣어놨다면은 네.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그러면 그 휴유장애라는 담보가 비싸냐? 그게 아니라 1억 원에 보통 2-3천 원인데 그럼 10억 원에 2-3만 원을 비갱신용으로 미리 사놓은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나는 비갱신용으로 2-3만 원 미리 납입하고 네. 100세까지 10억 원을 대비하면 네. 그 10억 원이라는 게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신체 부위를 다 따로따로 매겨가지고 10억씩이에요. 괜찮다고. 근데 이거를 네. 왜 모든 사람들이 모르느냐. 설계사가 전혀 그 담보를 모르고 보험 상품을 팔아요. 자, 보험 상품이 너무 종류가 많은 거예요. 네. 종류가 많으면 일반 사람들이 느꼈을 때 관심을 가질 만한 거는 일반적인 거. 나 암보험. 나 상해보험.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누구나 단순하게 보험을 접근하거든요. 그쵸.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되고 정말 많은 특약들이 있어요. 네. 보험회사가 광고하지 않는 네. 그런 특약들을 때가 있다 그랬어요. 네. 나중에 나이가 30세가 넘어가면 그렇게 크게 못 넣어요. 10억도 못 넣어요. 나이가 15세가 되기 전에 30억, 50억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15세가 되기 전에 만들어주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네. 이런 거예요. 아이가 만약에 학교 가는데 예를 들어서 네. 사랑하는 우리 아들 너는 위암 조심해라 오늘은 이렇게 얘기하실 건가요? 근데 위암 미리 사주잖아요. 미리. 네, 네, 네. 종합보험 안에다가 위암 2천만 원, 3천만 원 미리 넣어주잖아요. 그럼 아이한테 너네 있잖아 심장이 다 막힐 거야. 네, 네. 허혈성 심장질환 좀 조심해라. 이제 애가 중학교 1학년인데 네. 너는 뇌졸증 조심해야 돼. 뇌졸증. 뇌졸증 있다가 오면 큰일 나. 네. 라고 얘기한 애기한테 얘기를 해주나요? 근데 미미 보험 설계는 어떻게 한 거예요? 100세 만기로 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미리 담보를 미리 설계해서 아이에게 피보험자로 다 모든 집들이 다 그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돈이잖아요. 네. 근데 실제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축구하다가 다친 거예요. 골절이 된 거예요. 또는 깁스가 된 거예요. 또는 그게 다쳐가지고 무릎 관절 십자인대가 끊어졌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십자인대가 많이 끊어져요. 축구하다가 런닝하다가 농구하다가 급격하게 방향 전환을 하다 보면 네. 무릎의 십자인대가 많이 끊어져요. 십자인대가 많이 끊어지면 그거는 무릎 관절에 동요가 나서 장애가 거의 남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자녀가 남하고 활동적이면 상해와 관련된 담보를 미리 설계를 많이 넣어줘야지 네. 아이가 50년 뒤에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보장들을 기계식으로 미리 넣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마치 소비자들은 애한테 이거 뭐 허혈성 넣어줬죠. 일반암 넣어줬죠. 네. 뭐 예를 들면 입원일당 넣어줬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기준과 가입 목적을 잡아주는 게 이 책에 있는 표적인 거고요. 거기에서 더 나가면 이렇게 되는 거죠. 가격을 알자.
이런 거죠. 만약에 조선시대에 살던 분이 와가지고 아메리카노를 천만 원에 팔았어요. 딱 왔어. 네. 조선시대에 네. 온 거야, 이 사람. 네. 아메리카노 네. 처음 본 거야. 네. 자, 이게 얼마요? 네. 어, 이거는 한 천만 원입니다. 네. 어이, 싸군! 하고 이렇게 산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쵸, 그쵸. 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험을 가입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정보가 비대칭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도 별로 이런 거예요. 다른 분야는 선생님 하면서 어마어마한 그런 고마움을 표시하지만 보험은 뭔가 저 사람이 나를 속이고 있겠다라는 인식들을 굉장히 많이 갖게 되고요. 좀 많이 귀찮아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은행에 가서 500만 원 피해를 보면 은행 아마 막 화염병 던지고 이럴 수도 있어. 그쵸, 그쵸. 뭐 다 나와요. 네. 이렇게. 네. 자, 보험으로는 500만 원 손해를 봐도 무덤덤합니다. 원래 그런 거겠지라고 그냥 해지를 해요. 자, 이런 것들을 다 바로잡으려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증권을 가지고 계시나요? 증권을 무조건 지금 다 보험사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보험사에다가 일일이 전화를 해야 돼요. 혹시 내가 몰라서 청구 안 한 거 있는지 지금 내역서 이런 거 다 받아가지고 내가 그동안 병원 간 내역들 다 확인해가지고 청구 안 한 것부터 담보 보면서 다 조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보험 상품이 바뀌어요. 네. 그래서 보통 보험사가 비갱신형 보험을 과거 30년 뭐 이상 많이 팔았죠. 지금은 가입하고 1년, 2년 동안 사고가 없잖아요. 네. 그럼 보험료를 깎아줍니다. 이게 되게 큰 거예요. 자동을 안 해주나요? 그건 이제 내가 자동이 아니고 신청을 해야 돼요. 나 1년 동안 무사고입니다. 2년 동안 무사고입니다. 또는 나 1년, 2년 동안 건강이 더 좋아졌습니다. 네. 이러면은 보험료를 깎아주는 기능으로 상품이 나오니까 뭐가 되는 거냐면은 변형된 거예요. 보험 상품. 그러면 내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급격히 되다 보니까 예정이율이 많이 최근에 올랐어요. 예정이율이 오르다 보니까 보험료는 많이 떨어졌어요. 뭐 여러 가지 해지 환급금은 납입기간 안에 주질 않아요. 무해지가 나오면서 보험료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과거에 그냥 물어보지 않고 막 넣어놨던 보험들은 다시 점검을 꼭 받아보실 이유가 있고요. 네. 거기서 기준과 목적을 정해서 그 기준과 목적이 나에게 필요하면 그 담보는 골라서 상품을 사야 돼요. 설계한다는 게 상품을 산다고 표현을 하면 네. 내가 이런 담보가 필요하니까 이런 담보를 크게 만들 수 있는 상품으로 해달라고 해야 돼. 종합보험 하지 말고. 그거. 아, 그럼 그 30억 그 배상 해준다는 그거는 네. 15세 미만으로 지금은 가입이 가능한 거예요? 예. 15세까지는 31억이 가능하고요. 그거는 이제 손해보험만 10개 회사로 찢어 넣었을 때 네. 가능해요. 그거 얼마를 내요, 보험? 근데 상해 효유장에만 딱 하나만 들어가진 않고 네네. 거기다가 고객들이 너무나 좋아할 만한 것들만 골라 넣어요. 만약에 골절이 되면 130만 원씩을 줘요. 네네. 근데 그 골절이 그냥 뼈가 골절되는 거는 확률이 좀 떨어지잖아요. 네네. 내가 너무 간장 게장을 좋아하는 거예요. 네네. 또는 치킨을 너무 좋아하거나 네네.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막 먹었어. 허겁지겁 맛있으니까. 근데 네네. 잘못 씹은 겁니다. 네네. 그럼 잘못 씹으면은 뭐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긴 하겠지만 혹시 몰라서 그 다음날 이제 치과에 간 거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내가 잘못 씹었는데 혹시 이상이 있나요? 하고 아 했는데 마침 치아가 살짝 깨진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치아가 뼈로 보기 때문에 치아도 골절로 봐. 그러면은 치과에 가면 치아가 많이 깨져 있어요. 그래서 보험사가 이게 워낙 흔하고 청구가 워낙 알면 많이 하니까 보통 치아 파절 골절을 10만 원, 20만 원 밖에 안 넣어주거든요. 근데 이거를 10개 상품에다가 찢어낸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치과 갈 때마다 우리가 뭐 몇 년에 한번 가잖아요. 네. 그러면 딱딱한 거 많이 먹잖아요. 네. 그러면 청구를 되게 많이 한다는 거죠. 자, 만약에 내가 응급실을 자주 가요. 예를 들어서 뭐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네. 근데 응급실을 보통 가면 보통의 종합보험은 3만 원, 5만 원 이렇게 보장을 해주니까 서류 발급 비용을 떼면 별로 그렇게 맞아요. 실익이 별로 없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응급실을 10개 상품에다가 조금씩 조금씩 다 넣어준 거야. 그래가지고 40만 원을 만들어요. 그러면 내가 응급실에 갔더니 실비에서 나와. 네. 근데 어차피 내가 정해놓은 정액담보라 그래요. 담보는 실손담보와 정액담보 이렇게 두 가지로 밖에 안 나뉘는 거예요. 정액담보는 다 뭐냐면 내 재산인 거예요. 그럼 내가 응급실에 가면 40만 원 나와. 네. 응급실에 가면 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원래 내가 내가 원래 아파서 병원에 가는 거는 네. 무슨 소리냐 이렇게 도덕적으로 뭐라고 네. 할 수는 있겠지만은 네. 만약에 내가 응급실에 갈 때 40만 원씩 준다면 네. 좀 위안이 되면서 응급실에 가지 않겠어요? 네. 이게 바로 이제 혼합설계의 이유란 얘기예요. 그리고 보험 타면은 보험료 또 올라가지 않나요? 안 올라가죠. 왜냐하면은 미리 확정된 비갱신형의 상품으로 다 담보를 미리 가입해 놓은 거잖아요. 똑같은 보험료를 내는 거잖아요. 아, 그럼 15세가 만약에 말씀하신 그 31억 정도에 네. 가입을 해도 얼마씩 내요 매달? 그러니까 한 20만 원 정도면 네. 만드는데 거기에는 네. 모든 특약이 다 들어가요. 제일 좋은 것만 네. 골라갖고 암도 네. 들어가고 네. 내심장도 들어가고 네. 입원 일당도 체증해서 해줘요. 네. 체증한다는 얘기는 네. 5년
만에 10%씩 계속 올려가지고 네. 보통 우리가 이번 일당을 보통 2만원, 3만원 이렇게 설계하시는 분이 많아요. 네. 지금은 상품이 좋아서 7만원. 기본 베이스가 7만원. 근데 그 7만원도 아이가 너무 나이가 어리잖아요. 네. 나중에 어른이 될 때는 15만원, 16만원, 18만원 이렇게 나와요. 왜냐면 계속 체증이 돼가지고 네. 킥하는 것처럼. 저희는 매일 상품을 연구하고 네. 설계를 연구해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봄에 미쳤다. 네, 진짜. 네. 아, 느껴져요. 그게 진짜.